안녕하세요. 여기는 김복희입니다. 그래, 이런 걸 해야지. 박효입니다. 아, 4. 4루토 더 6루토는 얼마야? 따라해, 10루토. 10루트 5. 네. 6루트 7 더하기 11 루트 7 더하기 루트 7은 얼마니? 네? 루트 7이 똑같지? 네.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만 더하면 되지? 18이요. 18이요. 루트 7. 그래서? 네. 분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똑같은 거야. 루트 10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럼 4, 2, 3이니까 어떻게 할래? 12를 곱해요. 곱하면 안 되지. 그럼 반정식이 아니지. 12 통분해야지. 아. 이게 이퀄 제로가 있었을 때 곱하는 거야. 그래서? 아. 몇이 돼? 9 플러스 6 마이너스 4의 루트 붙여주면 되겠지? 네. 감기 조심합시다. 알겠습니까, 고객님? 네. 그 다음에 이제 섞여있는 거 루트 27 플러스 5 루트 3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3 루트 3이 되겠지? 8 루트 3이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재밌는 거 해보자. 이거 간단히 해보자. 간단 데스네. 자, 50이니까 25 곱하기 2지? 네. 그러니까 5 루트 2. 242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11의 제곱이니까 11 루트 2지? 네. 얘는 64 곱하기 2니까 8, 8에 64.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3이니까 8 루트 2가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고객님? 네. 그 다음 봅시다. 좀 어려운 걸 합시다. 루트 3번에 루트 2. 분모에 루트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할래? 네. 그럼 루트를 위로 가야죠. 그럼 유리화해야지. 네. 사, 루트 3을 분자분해 곱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루트 루트 6을 분자분만 이렇게 곱하라고 할게. 네. 그러면 6분의 1 루트 6이 되겠지? 네. 또는 그냥 루트 6분의 1 해도 되는데 아직은 유리화가 더 좋으니까. 알겠습니까? 네. 네. 왜 수업 안 듣습니까? 고개를 들라. 들라 하라. 16. 자. 뭔가 그것이. 야, 여기에 2, 6, 12. 루트 6을 곱했으니까 2, 6, 12분의 5, 루트 6. 아. 54를 어떻게 할래? 27 곱하기 2니까. 27 곱하기 2니까. 3 루트 2. 이러면 안 되겠지. 6, 9, 54 가야겠다. 그럼 9 루트 6분의 3이 되겠지. 네. 96은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왜 9루트 6 곱하기 10? 3루트 6 아니에요? 6이 되겠지. 그러니까 루트 쉬우니까 4루트 6이 되겠지. 맞습니까, 고객님? 네. 이거 3루트 6 아니에요? 알았어, 알았어. 좀 돼. 이렇게 된다 이거지. 네? 네. 18분의 루트 6이 되겠지. 24분의 루트 6 나왔나? 아이고, 어렵네. 그럼 뭘로 할래, 통분? 72로 가야겠다, 그지? 72분의 48이요, 48. 30 플러스 48이 더 쉬워요. 그래, 48로 가자. 48분의 20. 안 되잖아, 18이. 낚였다. 사, 아, 안 되네. 응? 낚여버렸다, 선생님이. 30이 되겠지? 네. 4가 되겠지? 그럼 베스킨 라빈스 31이 되겠지? 자, 50, 51페이지 풀어. 베이직 펜 3-1.